안녕하세요. 튜닝초보입니다. 오늘은 튜닝카의 기본 중의 기본인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가장 손쉬우면서 내 차와 다른 차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나의 독창성, 존재감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죠.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내 차를 구분 지으려면 이 정도 페인트웍에 이 정도 스티커는 붙여야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스티커는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를 출고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스티커는 대형 몬스터 데칼. 이건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독창성을 가지기에는 최고인 듯한 가성비. 그리고 알리에서 구매한 레이싱 데칼과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 더 베스트랩의 반바 스티커. 랩타임이 2초 빨라진다고 하니 혹해서 샀는데, 출근 랩타임이 2초 짧아지면 1시간 30분 걸리던 게 1시간 29분 50몇 초 걸리는 건가? 안 되면 환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심적 안정을 주는 T동의 엠블럼과 스티커, 터보도 GDI도 아니지만 이것도 붙이면 랩타임이 줄어드는 기적을 볼수 있죠. 근데 요거는 구매, 일반 구매 불가합니다. TGDI의 의미를 테슬라 갓 다이나믹 아이디어로 바꿔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요 의미 좋지 않습니까? 그럼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튜닝 초보와 1호기가 같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2호기, 3호기의 나름 지원을 받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2호기는 스티커 붙이는데 도움도 주고 3호기는 모기를 잡는다고 파리채를 가지고 나왔었네요. 근데 영상은 찍지 말라고 카메라를 발로 차버렸어요. 아무튼 이 힘든 일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1호기의 지원을 듬뿍 받아서 말이죠. 그럼 작업 전후를 한번 보시죠. 작업 전은 이런 상태였죠. 맨질맨질한 도장 상태에 휠만 바뀌어 있고 도장면은 뭐 매끈하네요. 근데 붙이고 나니까 아니? 이런? 드디어 튜닝 초보 등장입니다. 뭔가 이 V8 4000cc 배기음을 부릉부릉 할것 같고, 요 강렬한 이미지를 뽐내지만 실상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이것이 좀 단점이라는 단점이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슈퍼차저에서 아니면 멀리 차가 되져 있다고 해도 제 차를 알아볼 수가 있죠. 이제 모델3가 모여있는 곳에서 제가 다른 차를 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스티커 작업을 마무리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모델3 튜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